자, 계속 이어서 리슨 앤 톡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형광펜치를 하면서 봐야죠. Excuse me, I want to add money to my transportation card. 어, 여기 했네. 네네. Sorry. 여기네. Talk and play.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how to boil eggs? 너 알고 있니? How to boil eggs? 그래서 뭐 계란 삶는 방법 알고 있냐? Sure, 물론이지. First, 단계 설명이죠. First, put water and the eggs in a pot. 물과 달걀을 넣어라. In a pot. 뭐 냄비 속에다가 이 말이죠. Okay. Then, 그런 다음, boil the water and eggs for 10 to 12 minutes. 그래서 물과 달걀을 끓여라. 10 내지 12분 동안. And then, last, 마지막으로 take the eggs out. 달걀을 꺼내고. And cool them. 그것들을 식혀라. I got it. 알겠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너의 도움에 정말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Do you know how to boil eggs? 방법 묻기. 어떻게 뭐 달걀 삶는지 알고 있니? Sure. First 명령문이죠. 방법 물었으니까 뭐 제일 먼저 뭐 해라. 단계를 쭉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put water and the eggs in a pot. 냄비 속에다가 물과 달걀을 넣어라. Then, boil the water and wok eggs 뭐, for 10 to 12 minutes. 10에서 12분 동안 물과 달걀을 끓여라. 그러니까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꺼내고, 식히고, 네 단계네요. And then, last, 마지막 단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take the eggs out. 달걀을 꺼내고 and cool them. 그것들을 식혀라. 뭐 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만한 게 있겠죠. 댐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요. I got it. 알아듣겠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너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한다. 자, 그래서 뭐 how to boil eggs, 뭐 how I can boil eggs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간접 의문문과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같은 문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직접 물어보면 How can I boil eggs?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How can I boil?도 가능하겠다는 거. 중 1, 2대였으면 How can I boil? 이 표현으로 물어봤겠죠. 그다음에 1단계 Put water and the eggs in a pot. 냄비 안에 넣어라. Then, after 대시고요. After that, 그렇게 한 다음에 after 뭐 여기에 된 자리에 좀 길게 표현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after you put water and the eggs in a po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after putting water and the eggs in a pot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얘를 동명사 처리해서 after 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fter 뒤에 after you put 이라는 문장 절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2단계 10에서 12분 동안 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숫자 시간 단위 나왔어요. for 10 to 12 minutes. 10에서 12분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요. 잘 알고 있겠지만. 오케이. 물과 달걀을 끓여라. for 10 to 12 minutes. 10에서 12분 동안. and after that 또 나왔어요. after that. After I boil the water and the eggs for 10 to 12 minutes 또는 after boiling the water and the eggs for 10 to 12 minutes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절차 묶기. Last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야 될 거, 아, 세 번째 해야 될 거, take the eggs out. take out 이어 동사 챙기셔야죠. 이어 동사. 그래서 the x의 위치는 여기 갈 수도 있겠다. take out the x 또는 take the x out 또는 take them out. 댐으로 바꾸면 둘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Take them out and cool them. 자, cool은 형용사로서 시원한, 뭐 멋진 이런 뜻도 있죠. 시원한, 멋진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냉각시키다, 식히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여기에 it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댐이 the x 대신 왔기 때문이죠. 달걀 한 개만 삶진 않겠죠. Cool the x. 달걀들을 식혀라. I got it. Okay, I see로 바꿔 쓸수 있겠죠.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겠다. I know 이런 건안 되겠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 표현.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너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한다. 이렇게 뭐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챙길 것들.
그래서 달걀 끓이는 방법, 이 글을 읽고 나서 이제 달걀 끓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뭐 냄비 속에 put water and the eggs 하고, boil the water and the eggs for 10 to 12 minutes 하고, take out 하고, cool them 한다.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되겠다. 자, 그래서 A는 달걀 삶는 방법을 모릅니다. 전체 내용 파악, 몰라서 물어보고요. B는 알고 있어서 먼저 뭐 하고 뭐 하고 그런 다음 뭐 하고 쭉쭉쭉 나오고 뭐 별거 없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로 챙겨 보겠습니다. 토크 앤 플레이인데, 토크 앤 플레이, 토크 앤 플레이, 토크 앤 플레이 여기 있네. 오케이, 말하고 실제로 영국처럼 해보기. 그래서 A가 묻습니다. Do you know how to boil eggs? 아, 아니네. 뭐야 이거? 토크 앤 플레이가 또 있나? 토크 앤 플레이가 또 있나? 아,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넌 A가 말합니다. Do you know how to boil eggs죠? 달걀 삶는 방법 알고 있니?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자,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물과 달걀을, 예? 뭐야? 예? 뭐 선생님 뭐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셔플도 아니고. Okay, sure. First, put the water and the eggs in a pot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잘못 만드는 거 알고 있죠? 이 나팟. 오케이, 이거 뭐 AS 좀 해야 되겠네. And then 뭐 갑자기 뭐야? 뭔가 건너뛰었네 지금 단계가. 오케이, last, take the eggs out and cool them. 뭐가 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Okay, I got it.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너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뭐좀 많이 빠졌습니다. Okay, 그래서 뭐 put A in B라든지 boil, take out 이어 동사, cool, 뭐 DX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또 방법 묻는 거 나오고 있어요. 한번 벤치하면서 보겠습니다. A가 Do you know how to plant a potato? 그래서 감자 심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고요. Sure, first. 물론이지. First, cut the potato. 자, potato를 자르라 그랬습니다.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cut A into B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Cut the potato into small pieces. Okay. Then, dig holes in the ground. 땅에다가 구멍을 파라. And then, 그런 다음에, third, 세 번째 단계네요. Put the potato pieces in the holes. 그래서, 감자 조각들을 구멍 속에 넣어라. Then what? Then what should I do? 이 말이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돼? Okay, last, cover the holes with dirt. 그래서, cover A with B죠. 구멍을 흙으로 덮어라. I got it. 알겠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뭐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how I can plant a potato? 뭐 how you can 해도 되겠고요. How you can, how I can plant. Plant는 동사일 때 심다고, 명사일 때 식물이죠. 여기서 심다. 네가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 a potato. 감자를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 너 혹시 알고 있어? 간접 의문문, 의문사 플러스 to do. How to plant, how you can plant. Sure, first. 자, 첫 단계. 내용 파악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Cut the potato into small pieces. 그래서 감자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라. Cut A into B. 챙기세요. A를 B로 자르다 할 때. Cut A into라는 전치사가 들어간다는 거. 전치사 빈칸 챙기시고요. Cut the potato into small pieces. 그래서 감자 하나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라. Okay, then after that, after cutting the potato into small pieces. 정확하게 하면 after you cut이라 after cutting이겠죠. After you cut the potato into small pieces. After cutting the potato into small pieces. Dig holes. 그래서 구멍을 파라. 두 번째 단계는 구멍 파기입니다. Dig holes in the ground. 땅에다가 구멍을 파라. And then, after that, after digging holes in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구멍 판 다음에, 그런 다음에, third, 세 번째로, put the potato pieces in the holes. 그래서 감자 자른 조각들을 구멍 속에 집어넣어라. Then what? 그런 다음 뭐, last, 마지막 단계, cover the holes.
cover A with B 챙기세요. cover A with B. A를 B로 덮다. 구멍을 흙으로 덮어라. I got it. 알겠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너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한다. 헤이. 자, 그래서 뭐 쭉 하고요. 내용 파악해 보면요. A는 감자 심는 방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감자 조각 내기. Cut the potato into small pieces. 다음에 2번 뭐 하기? 구멍 파기. 아유 시끄러. 오케이, 구멍을 파고 dig holes in the groun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third put the potato pieces in the holes. 그래서 구멍에다가 감자 조각 넣기. Put the potato pieces in the holes. 그 다음에 then what? 네 번째로 cover the holes with dirt. 그래서 구멍을 흙으로 덮기. 구멍을 흙으로 cover the holes with dirt. 이 영어로 cut the potato into pieces, dig holes in the ground. 그다음에 put the potato pieces in the holes. 그다음에 cover the hole with dirt.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용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token play고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묻습니다. 감자 심는 방법. Do you know how you can plant a potato라든지 How to plant a potato?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Sure, 물론이지. First, 제일 먼저 자르기죠. B가 얘기하기를 Sure. First, cut the potato into small pieces. Cut A into B. Okay, and then what? Then, okay, 뭐 이러겠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랬더니 then 하고 뭐 second 해도 되겠고요. B가 그래서 then dig holes죠. Dig holes in the ground. In the ground 뭐 해도 되겠고요. 구멍을 파라. Okay, then what? 나올 것 같네요. 그런 다음 뭐 okay, then and then 했네요. 그랬더니 뭐 third죠. Third put the potato pieces죠. Put the potato pieces in the holes. 구멍들 속에다가 조각들을 넣어라. 오케이, 그런 다음에 and then what 나오나요? 이제 드디어. 오케이, then what? Last 나오죠. Last cover the holes with dirt. Cover해라. 무엇을 the holes를 뭘 가지고서 전치사 with입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with dirt 흙으로. Hey, I got it.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너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Okay, 그런 다음에 다음 카드 볼까요? 복습입니다. 복습이니까 또 합니다. Okay, 그래서 Can you explain? 이럴 땐 be 없다 했죠. Can you explain how to plant a potato? 또 감자 심네요. Sure, first cut a potato into small pieces. Second, dig holes in the ground. 한꺼번에 쭉 까주는 거 좋네요. Then put the potato pieces in the holes. 한꺼번에 얘기하네요. Put the potato pieces in the holes. And cover the holes with dirt. 흙으로 덮어라. Cover it with B. That sounds simple. Hey, thanks. I appreciate your help. 너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바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뭐 cut A into B, put A in B, cover A with B 정도. 그다음에 that은 네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뭐 내용 파악해보면 여자아이는 감자 심는 방법을 모르고 남자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how to plant a potato 라고 묻고요. 뭐 단계 앞에 나왔던 단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sounds not complicated 뭐 이런 얘기죠. 복잡하게 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리뷰 1. 그래서 이거 이게 아니네. 뭐 뒤집 셔플 걸려 있네. 왜 이래?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뭐 리뷰 2 보면요. Excuse me, can you tell me, can you explain how to use this machine? 이 기계 사용하는 방법 알고 있니? Can you tell me how I can use this machine? 자, 보니까 뭐 이게 카피 머신인 것 같아요. 복사기. 복사기 사용 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sure, first put the paper on the copy machine. 그래서 종이를 복사기 위에다가 놓아라. 위에 놓으니까 이번 전치사 on이죠. Put the paper on the copy machine. Then, 그런 다음에 choose the paper size. 뭐 A4인지 A3인지 골라라. Choose the paper size. And the number of copies. 복사본 몇 부를 복사할지. Then what? 그런 다음 뭐? Press the start button. 시작 버튼을 눌러라.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난 너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로운 거니까 이거 뭐 내용을 뭐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쭉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서 조금 뭐 의미 있는 거 뭐 설명하려다가 아직 안 했는데 뭐 Excuse me는 I beg. 이거 뭐야 이거? 이 책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자, 이거 I beg your pardon은 이게 excuse me 일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excuse me를 I beg your pardon이라고 바꾸면 안 돼요, 지금. 뭐야 이거. 그러니까 I beg your pardon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책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can you explain 일대는 me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Do you know? 뭐 can you tell me? 뭐 설명 요청하기고요. How I can use. 그다음에 요거 뭐 의미 있는 거네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개수니까 단수 취급하고요. 뒤에 이게 뭐 이게 the number of 복수명사. 요 뒤에는 복수 여기 둘 다 a number of 뒤에도 복수명사. 그다음에 the number of 뒤에도 복수명사입니다. books죠. 근데 the number of books is a number of books are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a number of books는 many books이기 때문에 얘는 they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books는 뭐뭐의 개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it 취급합니다. the number of books is 한다 했어요. 그래서 the number of copies 했으니까 복사본의 개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what 뒤에는 what should I do 말이죠. 뭘 해야 될까 뭐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press the start button 시작 버튼을 눌러라. 그 다음에 뭐 thank you 같은 표현들 뭐 여기에 thank you so much 라든지 요 표현 잘 알아두세요. I can't thank you enough의 뜻은 I can't thank you는 고마워할 수가 없다인데 여기다 enough에 충분히 라는 말을 넣어서 뭐 아무리 내가 고마워해도 고맙다는 표현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뜻으로 이게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I can't thank you는 여기 못 넣지만 I can't thank you enough는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I'm grateful 뭐 grateful이 감사하는 이란 thankful 하고 같은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적 있죠. 어휘할 때 고맙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남자아이는 복사기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번, 복사할 원본을, 이게 뭐, put the paper 할 때, the paper가 put the original paper라는, 여기 original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put the original paper on the copy machine. 원본을 복사기 위에 원본을 복사기 위에 두기 put the paper on the copy machine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en choose the paper size 그래서 종이 크기와 put the, choose select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선택하다니까 select the paper size 종이 크기 선택 그리고 and the number of copies 복사본 개수 복사본 부수로 할까요? 몇 부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네 번째, press the start button, 시작 버튼. 등 프레스 하기.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클래스 카드로.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use this machine? 이 기계 사용하는 방법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use this machine? 이라고 물어봤더니 Sure. 뭐 놓아라. 종이를 커피 머신 위에. 그런 다음에 골라라. 종이 크기와 복사본의 number of copies를. 오케이. 그래서 B가 얘기하기를 Sure. First. Put the paper. Where? On the copy machine. 그 다음에 then choose the paper size and the number of copies 복사본의 개수 number of copies를 choose 해라 두 가지를 choose 해야 되는 거죠 choose the paper size and the number of copies 오케이 그 다음에 and then what 그 다음에 뭐 뭡니까 뭐 press the start button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press the start button 오케이 그 다음에 I got it 뭐 thank you 뭐 I appreciate your help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문법 파트네요 자 문법 파트에 두 가지 분사구문하고 뭐가 있는지 먼저 볼까요 분사구문과 그 다음에 접속사 as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기억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자 먼저 분사구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게으른 놈 이란 말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쭉 연상이 되면서 배웠던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게으른 놈 네 뭐? 이제 문법 용어를 좀 넣으면 뭐를 좀 길게 표현된 부분이죠 주어 동사도 있고 근데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었죠 when where 뭐 부사절인데 장소의 부사절은 잘 없고요 장소는 보통 뭐 전치사구로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어쨌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두 개 더 붙여야죠 부사절의 종류 시간의 부사절, 장소의 부사절은 잘 없고 방법, 이유, 그 다음에 양보가 있었죠. 양보. 대표적으로 접속사 although였습니다. although.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이 있죠. if 또는 뭐 unless 이런 것들. 뭐 although 같은 경우에도 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 though 이런 것들 생각나셔야죠. 접속사. 그래서 이 부사절 주어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 although, if 비록 뭐뭐이지만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것들을 보고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얘들을 ing 형태 또는 pp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접속사들이 사라지고 주어도 만약에 뭐 동일한 주어면 뭐 칼질 두 번 이런 게 기억나실 거예요 칼질 한 번 또는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나면 주어가 사라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만 남는데 그 동사를 이렇게 분사의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법이 분사구문이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as는 접속사 as 하면은 뭐 이거죠 이거 뭐 별거 있습니까 이거 그쵸 그래서 because나 또는 since as 이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이유의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요 reason as 라 그랬어요 reason as 이유 as 그 다음에 뭐 when이나 또는 while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time as 시간의 as 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as 자체의 뜻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렇게 하는 이 as 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살펴보면 자 using various methods 다양한 방법 진짜 이제 여기에다가 일단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 요령을 먼저 얘기하면 이거를 마치 뭐뭐하 다인 것처럼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뭐다로 해석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다 인 거죠 using various methods experts analyze Big data. 그래서 전문가들이 빅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게 어울리냐면요.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분사구문 부분을 대답으로 듣고 보면 How do they analyze big data 말이죠. How do experts analyze big data?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분석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using various methods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뭐로 절로 바꾸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한데 이게 제일 좋은 건 by를 붙여주는 게 끝이에요. by하고 전치사구 아니 뭐 동명사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By using various methods, experts to analyze big data.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뭐 이런 것 정도인데 이것도 뭐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그러니까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을 보고 뭐 although, 그 다음에 만약이란 뜻의 if,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의 unless, 뭐 when, 뭐뭐 할 때 when, because 이런 것들을 보고 부사절을 만들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라 그래요. 근데 이 절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을 주어랑 동사가 있는 부분을 그냥 이 동사 나머지 앞에 접속사도 없애고 주어도 없앨 수 있을 때 없앨 수 있다면 없애고 칼질 한 번 칼질 두 번 그 다음에 동사를 ing나 pp 형태로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만든 걸 분사구문이라 한다.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내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I saw a man with five dogs 그래서 나는 개 다섯 마리를 데리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walking along the street 한 사람하고 saw 한 사람이 같으니까 갈질 두 번 그러면 원래 being walking이겠죠. 원래는 being walking along the street였는데 이 being도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walking이 being의 뒤통수를 찌르면서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한 게 walking along the street I saw a man with five dog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사구와 주절의 관계에 따라서 뭐 although가 사라진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while이 사라진 경우 동시동작이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니까 while이 동시동작의 종속 접속사죠. 그 다음에 because, as, since가 사라지는 경우 그 다음에 when 뭐 시간은 좀 종류가 많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when일 수도 있고요 while일 수도 있고 after일 수도 있고 뭐 before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ntil이라든지 뭐 as soon as 같은 것도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접속사 as soon as 이런 것들이 시간의 종속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if와 unless가 있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아니라면 얘들이 다 부사절이다. 그래서 although she's rich the woman always buys second hand goods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부자다 근데 although 붙여서 비록 부자이지만 그 여자가 항상 중고 물품들을 second hand goods를 buys 한다 구입한다 이러고 있죠. 그럼 부자인 것과 중고 물품을 사는 건 약간 의외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도 이와 같이 being rich 그러니까 이제 종속 접속사를 해석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뭐하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울리는 다짜 떼버리고 전체 내용과 어울리는 뭐 여기서는 사용하기 때문에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적당한 게 없는데 뭐 이 분사구문 본문에 나오는 분사구문이 한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쨌든 뭐 하기 때문에라고 합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 뭐 이 경우에는 부자다인 거죠. 일단 그러니까 위에 문장이 아닐 때 이 문장만 딱 보였을 때 분사구문에서 좀 어렵고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해석이라 그랬어요. 해석.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이제 부자다 한 다음에 그 여자가 항상 산다 세컨드 핸드 굿즈를 중고 물품을 그럼 부자인데 중고 물품 사는 거 의외 행동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안 써 있더라도 뭐가 보여야 된다. Although가 이렇게 보일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분사구문은. 그다음에 동시 동작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죠. 그래서 여기에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While he was wav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While he was waving his hand, 그래서 그가 뭐 하는 동안 손을 흔들고 있는 중이던 동안 he walked out of the house. 그는 집 밖으로 걸어나왔다. 그래서 while이란 접속사, 종속접속사 수업을 할 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while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다 그랬어요. 이런 느낌. while이 전달하는 느낌은 이런 그림의 느낌이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하기 때문에 요 표현이 좀 요런 느낌은 과거나 현재 진행형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while he was waving his hand가 좋고요. He walked out of the house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날리고 그 다음에 waving 한 사람하고 walked 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날리고 being waving인데 being도 생략돼서 waving his hand, he walked out of hand 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손을 흔들며 집 밖으로 걸어놨다.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동시동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ecause she was disappointed with him, 그녀가 그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Hannah said nothing. Hannah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disappointed 한 사람과 said nothing 한 사람 같으니까 날리고 날리고 being disappointed가 되겠죠. being disappointed with him, Hannah said nothing.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요게 disappointed가 being의 뒤통수를 찌르면서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해서 요렇게 disappointed with him, Hannah said nothing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when he walks alone, 그가 혼자 일할 때 he uses the special program, 그는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walks alone 하는 사람하고 uses 하는 사람 같으니까 칼질칼질 walking alone, he uses the special program.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그러니까 그 종속절이 있는 문장이었던 거를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거꾸로 보내는 게 좀 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 분사구문은 해석 능력을 해석이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when이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문장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walking alone, he uses the special program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when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뭐 as가 보여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if you turn left, you will see the post office. 만약 네가 좌회전한다면 너는 우체국을 보게 될 거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된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turning left 이렇게 분사구문 바뀌어 있어도 요 부분만 보면 아 이거 조건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시제 현재조, 여기에 미래조. 그러면 이거 뭐의 문법입니까? 이거 여기에 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조건의 부사절인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고 아 이거 조건절을 분사구문 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어쨌든 left turn left 하는 사람하고 will see 하는 사람 같으니까 날리고 날리고 turning left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는 경우에 완료 분사구문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부사절의 시제가 뭐 과거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과거인데 주절은 현재야.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네가 과거에 과거에 나에게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네가 과거에 네가 나에게 뭐 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를 해준다 이런 표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니까 이유의 부사들인 거고. 과거에 네가 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를 해준다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이런 거. 이런 표현. 부사절은 과거고 주절은 현재. 또는 부사절은 대과거 이럴 수 있겠죠. 부사절은 대과거. 그 다음에 주절은 과거 이런 거. 주절은 과거. 그러니까 뭐 네가 대과거에 뭐라고 해달라고 요청했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뭘 해줬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런 경우에는 완료 분사구문을 쓰는데 완료 분사구문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생길 것 같이 생겼냐? having pp겠죠. 형태는 having pp 형태로 분사구문 부분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as 여기에 이제 대과거랑 head 플러스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대과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과거가 보이죠.
여기 돼가고 가고. 그러니까 as he had read the book before. 그가 전에 그 책을 읽었었었기 때문에 마이크는 lent it. 여기에 he는 마이크 대신 왔겠죠. 원래 이 자리에 마이크 있는 게 나은데. As Mike had read the book before, he lent it to her.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읽었던 게 도가고 빌려줬던 게 과거니까 이게 이제 날리고 날리고 having, 여기 had read가 뭐 분석구문 하려면 ing 붙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having read the book before, Mike lent it to her 하고 여기 having pp having 플러스 pp로 표현된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완료 분사 구문. having p 형태는 having pp라. 자, 그다음에 이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가 이거 지금부터 설명한 게 뭐다? 칼질 한 번밖에 못 하는 경우죠. 칼질 1회. 그때 날아가는 거 뭐 접속사만 날아가는 경우. 접속사만 생략되는 경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문법 명칭을 붙였는데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종속절의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가 살아 있는 경우죠. 종속절 주어 살아 있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독립하듯이 주어가 있으니까 독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일이 주어일 경우에는 뭐 굳이 밝힐 필요 없으면 또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또 비인칭. 아, 딱 이름 붙이기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밝힐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생략 원래 다르면 원래는 다르면 생략 못 하는데 아 이거 굳이 밝혀야 돼? 이거 안 밝혀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로 들고 있는 거 since 날씨 뭐 이거 독립분사구문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게 이거 뭐 어떤 뭐 날씨 같은 거 얘기하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ince it is windy, since 뭐 because it is windy, I can't play badminton. 뭐 because죠 이거. because as since죠. because as since as나 because since 다 이유의 부사절을 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는 배드민턴 못 쳐. 그러면 날리고 날린다 그랬더니 여기는 I고 여기는 it이니까 못 날려. 그래서 It being windy 이렇게 되는 거죠. It being windy, I can't play badminton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를 생략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It being windy, I can't play badminton. 그다음에 이제 또 뭐 general 이거 이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이거 수거라고 우리가 옛날에 다룬 적 있어 이거. 수고라고. Generally speaking, 사실 뭐 이거 이런 거는 동명사 할 때 했었죠. 동명사의 뭐 어떤 수거적 표현.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 frankly speaking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있었습니다. Considering that 이런 식으로. Considering that he was a doctor. 뭐 그가 의사였던 점을 고려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거도 수업 이미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뭐였냐 하면 내가 with a 어떤 이라고 했어. with a 어떤 인데 이 자리에 ing가 올 수도 있고 pp가 올 수도 있는데 ing든 pp든 다 분사니까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a를 어떻게 돼 a가 어떻게 되어 있는 채로라 해석했어. 뭐뭐한 채로. with a 어떤은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그래서 my uncle fell asleep. 나의 삼촌이 잠드셨다. with the light turned on. light가 turn on을 해요. turn on을 당해요. 수동의 관계죠. 얘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를 당하는 관계. 수동의 관계죠. 능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turning on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엔 turning on 이 자리에 turning on이 오면 잘못된 표현이고 with the light turned on 불이 켜져 있는 채로 이런 표현이다. 핵심 체크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as입니다.
as 이미 정리했죠. reason의 as, time의 as, 그 다음에 요거는 manner의 as, 방법의 as라고 했어요. 뭐 이거 세 번째 뜻일 때 내가 많이 예로 들었던 건 뭐 do it as I said죠. do it as I said. 내가 말했던 대로 그걸 해라. 그래서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오케이. while 대신 사용된 거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함에 따라 뭐 이런 거. the amount of data 암만 길어봤자 데이터의 양이니까 it 취급하셔야죠. the amount of 이거 사실 복수명사인데 아, 이게 책에서 이거를 교과서에서 데이터를 단수명사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child children처럼 불규칙 복수명사입니다. 데이터의 단수형은 datum이야. 근데 교과서에서 데이터를 단수인 것처럼 취급하더라고. 이제 교과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뭐 데이텀이란 단어를 거의 안 쓰니까 이 데이터를 단수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the amount of data we have 이렇게 돼 있네요. that we have네요. the amount of data that we have 관계사절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이고요. 여기 is 나오죠. 그래서 is getting much greater. 그래서 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than before 이전보다. 그래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develops 함에 따라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the amount of data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 그것이 is getting much greater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전보다. 그래서 as는 종속 접속사로 reason의 부사절이나 time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나 이유의 부사절, time의 부사절, 그럼 방법의 how에 대한 대답이죠. 부사절을 이끈다. 그래서 as time goes by,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I love her even more. 나는 그녀를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 Mino plays the piano. 민호가 바이올린 연주한다. As his brother sings. 그의 브라더가 노래를 하는 동안. 이거 time에 해주죠. time 둘 다. 그 다음에 뭐 되게 어렵게 설명해놨네요. 자 이거 뭐 앞으로 설명할 거 미리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as는 짜증나는 겁니다. 이 말 할 겁니다. as는 짜증나게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마치 분사구문처럼 이것도 as도 마치 분사구문처럼 이게 as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라는 거 눈치 게임인 거죠. 눈치나 센스 게임이죠. 얼마나 니들이 해석 또 뭐 어떻게 보면 해석 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접속사로 바꿔 쓸 수 있나 어떤 접속사로 교체가 가능한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as it gets darker 점점 더 어두워짐에 따라 she became 뭐야 이거 말이 돼? 가수로 고쳐주세요. as it got darker she became more nervous. 그래서 과거에 점점 더 어두워짐에 따라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었다. 어두워진 건 현재인데 초조해진 건 과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뭐함에 따라 뭐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어두워짐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여기 뭐겠어요? 초조해짐의 그래프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면 만약에 요렇게 되는 관계다 이겁니다. as가 요런 관계를 그래서 이걸 비례라 하죠. y는 x의 그래프 뭐 3x, 4x 일 수도 있고 1x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느낌이 드는 걸 as가 전달할 수 있다. 요런 그래프의 느낌을 점점 더 어두워짐에 따라 초조해짐의 정도도 높아졌다는 거. 이게 as가 비례의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태. 양태? 방법. 예, 뭐 양태는 뭔 양태야. 김양태냐. 사람이면 방법이라면 방법 매너의 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말 그대로 번역해갖고 문법 용어 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방법 뭐뭐와 같이 뭐 이런 거
Do in Rome. 로마에서 해라. As the Romans do. 뭐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속담이죠. Saying의 한 종류죠. 이거 속담을 영어로 saying이나 proverb, maxim이라고 한다 했죠. She speaks. 그녀가 말한다. As fast as her mother does. 누가 하는 것만큼 빠르게 그녀의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as 원급 as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적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manner, 방법의 as였다.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reason as를 설명할 겁니다. reason. 이유 as. 그래서 because as since죠. because the girl sings well. 그냥 여자애가 노래 잘하기 때문에 we will vote for her. 우리가 그녀를 지지하는 투표를 할 거다. Because as고요. 그 다음에 이제 time as. Time as. 그래서 she showed up. 그녀가 나타났다. As I was talking. 내가 말하는 동안. 그래서 이게 나타난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동시 동작이니까 날리고 오 못 날리고 being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she showed up 쉼표 I talking 이렇게 할 수, 분사구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다 분사구문 할 수 있는 건데 날리고 그 다음에 요거 다르니까 못 날리고 그래서 분사구문은 the girl singing well we will vote for he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부 다 분사구문이라는 문법하고 연결됩니다. 이것도 분사구문 되죠. 근데 얘는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니까 요거 분사구문 만든 거는 It getting darker, she became more nervous 이렇게 분사구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태인데요. 뭐 이거 뭐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요거랑 같은 놈이에요. 이거 방식, 방법의 애즈입니다. Leave the thing. 그걸 둬라. As it is. 그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요것도 이제 요게 둘이 공통점인 건 둘 다 how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죠. 방법의 부사들인 거죠. 어떻게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어떻게 그녀의 엄마가 하는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바뀌겠지만 그것이 있는 그대로 요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As it is. 그게 있는 그대로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양보도 되는데 이거는 좀 잘 안 쓰여요. 이건 잘 안 쓰이는데 근데 잘 안 쓰인다는 말은 쓰기도 하니까 알아는 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cowards as he was he didn't step back. 그래서 그는 뭐만큼이나 뭐 했었지만 비겁했었지만 그러니까 이거 원래대로 하면 though 요거 좀 원래 우리가 배운 문법대로 바꾸면 though he was a coward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though he was a coward. 그러니까 although he was a coward he didn't step back 이런 식으로 날리고 뭐 being coward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분사구문으로 being coward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Covered as he was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 표현 요거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보게 될 건데 요거 해석 주의해야 되겠어요. 뭐 angry as he fel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때 이제 양보일 때 특징은 좀 약간의 뭐가 섞여 있냐 어떤 문법이 섞여 있냐면 순서가 바뀌는 도치라는 문법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대로 하면 although she felt angry인 거죠 이거 although she felt angry고 이것도 although he was coward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내고 뒤에 있던 형용사들을 앞으로 보내고 접속사 as가 붙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보 잘 안 쓰이니까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치 순서 바꿈이래 문법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순서 바꿈. 네, 원래 문장에 although she felt angry였다는 거 she continued her work 뭐 그녀의 일을 계속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가 마지막으로 전시사로도 쓰인다. Shannon did well. Shannon이 잘했다. As his caretaker 뭐뭐로서 뭐 이게 as가 뭐뭐로서란 뜻으로 사용된다는 건 우리가 전에 문법에서 수동태에서 be known as 할 때 이때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뭐 be known to도 있었고요.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명한 거고 be know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유명한 거였고 be known as 하면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할 때 그때 as가 뭐뭐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his caretaker를 돌봐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로서 잘했다라는 얘기고요. Mom treats me. 엄마가 나를 대해주신다. As a baby. 아기처럼. 이런 뭐뭐로서 뭐뭐처럼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뜻의 전치사의 as가 있다. 오케이. 이 부분 계속 이어서 숙제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